누가 시험지 보면서 시험 준비를 하나? 시험지는 갖다 놓으세요. 시험지 갖다 놓고 공부하고 나서 시험 준비되면 하시고요. 자, 문법 최상급 설명 계속 이어갑니다. 132쪽인데요. 132쪽에 있는 팝 퀴즈부터 풀게요. 다음 걸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러시아 is 어쩌고 저쩌고 된 캐나다가 하고 싶은 말 0단계 하면 뭐예요? 러시아는 캐나다보다 크다. 오케이, 더 크다 라고 합시다. 네. 그렇죠? 크다는, 러시아는 캐나다보다 크다 라는 말이나 러시아는 캐나다보다 더 크다 라는 말이나 똑같은데 왜 굳이 선생님이 지적질을 하는 거죠? 아니요. 아니, 뭐가 아닌데. 같은 얘기인데, 러시아는 캐나다보다 크다라, 러시아는 캐나다보다 더 크다라, 똑같은 얘기 하는 건데, 선생님이 왜 지적질을 하냐고요. 강조. 강조다. 우리가 비교라는 문법을 배웠으니까, 비교라는 냄새, 비교 문법을 알고 있다라는 냄새를 풍기면서 말을, 해석을 하는 게 좋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Russia is larger than Canada 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uilding is more taller than the tower. 0단계 하면 뭐예요? 그 빌딩은 그 타워보다 훨 더 높다라는 얘기 하는 말이죠. 그 건물이 탑보다 훨 더 높아, 훨씬 더 높다라는 표현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The building is much taller than The building is much taller than the tower. Okay. 공부방 선생님이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나 뭐 봐주는 것처럼 뭐 하루쯤은 뭐 해줄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말하신 대로 했습니다. 하루쯤은 봐줄 수 있다? 참네. 어처구니가 없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영당의 한 뭐예요? 어느 게 더 크니? 수박이니? 사과니? 라고 묻는 거죠. 오케이, 완성시키면 Which are bigger, watermelon or apples? 그렇죠. Which are bigger, watermelons or apples? 하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죠? 아니요. Which are bigger, watermelons or apples? 라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Watermelons are bigger than apples. Apples 라고 답하면 되겠죠. Watermelons are. 여기다가 Watermelons are More bigger. 아, 이번 시험 Much bigger. A lot bigger. A lot bigger. Far bigger. Still bigger. Wow. Even bigger. 오, 복습 열심히들 하시네요. 좋습니다. 자, 최상급 설명 어디까지 했었냐 하면요. 자, 그래서 빅의 최상급, 비교급 최상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하나하나 다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모든 단어를 전부 다, 모든 형용사와 모든 부사를 다 할 수는 없다고 했고요. 자, 여기서부터. 자, 도서관이 건물들 중에서 가장 크다. 뭐, 우리 학교에 건물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건물들 중에서 도서관 건물이 가장 크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오케이, 그래서 the library is the largest of the buildings.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건물들 중에서 하니까 전치사 of 쓰고 그 다음에 복수형 써야 된다는 거. 그러면 뭐 그 다음에 또 집은 나에게는 for me에게는 for me로 표현했죠. 나에게 가장 행복한 place다 라는 표현. Home is the happiest place for me.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8월은 가장 더운 month다. 요거 month라는 달이라는 표현이 있죠. 어, 여기 달이니까 moon이다. 뭔 소리예요? 오케이, August가 moon은 아니죠. August month죠. 그래서 August the hottest month. 오케이, 여기 뒤에다가 1년 중에서 이런 말이라든지 모든 달 중에서 이런 말 넣을 수 있겠죠? 우리는 여기다 뭘 넣어볼 예정이냐? 모든 달 중에서
1월부터 12월 모든 달 중에서 8월이 제일 더워. August is the hottest month. 그 다음에 이곳은 이 마을에서 하니까 전치사 뭘 쓸지 여러분들은 이미 다 머릿속에 떠올랐죠? 가장 비싼 식당이다. 그래서 이곳이 가장 비싼 식당이다. This is the most expensive restaurant in this town. 여러분들이 예측한 대로 1이 나왔죠. 최상급 of 복수명사 하면 뭐뭐 들 중에서라 했고요. in 하고 어떤 장소가 나오면 어디 어디에서가 된다 했죠. This is the most expensive restaurant in this town 보이고요. 그다음에 나는 클래식 음악을 가장 좋아해. I like classical music the most. 그렇죠. 뒤에다가 뭘 붙일 수 있을까? 뭐 이거 붙이지 말자 여러분들 걔네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모든 달 중에서 넣어서 읽을 준비해 주시고요. 총 다섯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도서관이 모든 건물들 중에서 가장 또 크기가 큽니다 라는 문장은 is the largest of the buildings. 요 부분 특히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집이 가장 행복한 장소야 나에게는 happiest place for me. 그 다음에 요건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이곳은 이 마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내야 되는 식당이다 라는 표현 most expensive restaurant in this town.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클래식 음악이 가장 좋아. Classical music the most. 그 다음 8월은 모든 달 중에서 가장 더운 달이야. Is the hottest month of all months 하면 되겠죠. Of all months. August is the hottest month of all months. August is the hottest month of all months. 뭐뭐들 중에서니까 of 복수명사 쓰겠죠. 모든 달 중에서 of all months. 자, 그래서 우리가 총 다섯 개의 예문을 살펴봤는데 최상급은 더를 좋아한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죠. 됐습니까? 자, 그 얘기 나옵니다. 최상급 뒤에는 비교 범위나 장소를 나타내는 이 마을에서 in this town, this town 안만 길어봤자 이니까 단수명사 맞죠. 됐습니까? 또는 비교 대상을 나타내는 of 플러스 복수명사. 그래서 그 건물들 중에서 of the buildings, 모든 달 중에서 of 플러스, 그래서 복수명사가 올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민호는 그의 학교에서 어디까 들 중에서야 어디에서야 어디에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in이 사용되겠어요? of가 사용되겠어요? 네. 오케이. 가장 인기가 있다. 민호 is the most popular in his school 보이고요. 치타는 모든 동물 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달린다. 그러면 cheetahs run 이렇게 되겠죠. Cheetahs run the fastest of all animals 이렇게 되겠죠. 치타가 달리기를 합니다. Cheetahs run 가장 빠르게 the fastest 모든 동물들 중에서 of all animals. 오케이. 민호가 가장 인기 있어요. Most popular. Where? In his class. Okay. 그 다음에 치타가 가장 빠르게 달립니다. Cheetahs run the fastest. 모든 동물들 중에서. Of all the animals. 그래서 틀린 부분을 바르게 찾아서 고치는 숙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잘하면 보강 안 해도 되겠다. 와, 오늘 잘하면. 가능할까? 해봅시다. 네. 자, 그래서 8단원 전체 제목은? Science from Curiosity. Science from Curiosity. 어디야? 어디냐고. 어디야? 오케이. 그래서 Science from Curiosity의 뜻은? 그렇네. 네? 아, 과학은 호기심. 이건 문장은 아니니까. 호기심에서 나온 과학. 됐습니까? 호기심으로부터 온 과학.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8단원 전체 제목은 호기심에서 온 과학이란 뜻이죠. Science from curiosity. 예. 그 다음에 8단원 본문 제목은 Which freezes faster, hot or cold water? Which freezes faster, hot or cold water? Freezes네. 오케이. 이렇게 물음표가 붙어있네요, 제목에. 예. 그렇죠. 마음속에 물음표가 많이 생기는 사람을 보고 뭐가 많은 사람이라 그래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러죠. 호기심 많은 이라는 단어도 배웠죠. 호기심이 풍부한 이 뭐였더라? 호기심이 많은 잠시만요. Curiosity는 뭐예요? 호기심 명사고요. 나는 형용사 물어봤습니다. 예. 됐습니까? 그래서 science from curiosity. 여기 명사형 써야 되겠죠. 호기심에서 나온 과학. 그리고 제목은 Which freezes faster, hot or cold water?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뜨거운 물이 빨리 얼게, 찬물이 빨리 얼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요? 찬물. 찬물이 더 당연히 멍청아. 당연히 찬물이 먼저 얼지. 저기 복습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 진도가 빨라서. 우리도 했거든. 자, 그래서 이러한 호기심이 생긴 사람이 연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과학적 발견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저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형광펜 예상하시고요. 끊어읽기. 누가 다? Science begins. How? With curiosity. 과학이 시작된다. How? 어떻게? 호기심으로. 됐습니까? 과학은 호기심으로 사용된다. Science가 begins 한다. 어떻게? With curiosity. 호기심으로 시작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번. 그래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되네요. 언제? When you are curious about something. 명령문이네요. 뭐 해라? Ask 해라. Whom? Yourself. What? Why and how?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을 때 When you are curious about something. 명령문이니까 물어봐라 라고 시키고 있죠. 그리고 whom에 대한 대답 보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래요. 여기는 whom에 대한 대답이고요. 여기도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뭐를 물어볼까요? 왜 그런 건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됐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궁금해졌어. When you are curious about something, ask yourself. 물어봐라. 네 자신에게 뭘 물어볼까요? 왜 그렇게 된 건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Why and h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2번 문장의 형광펜 칠할 게 되게 많죠?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문장 이어집니다. 내용이. 그래서 어떻게? That way. 누가 다? You can discover what? Great things. 됐습니까? 그래서 저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 알아낼 수가 있다. 발견할 수 있대. 뭘 발견할 수 있답니까? 위대한 것들을. 됐습니까? 저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위대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That way you can discover great things. 그 다음 4번까지 딱 한 덩어리로 보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한 패러그랩이죠. 다음 문장. 그래서 이 문장은 좀 특이하게 누가 다가 있네요. 오케이. 그래도 한번 시켜볼까? 누가 다? Story. 이 문장의 누가다는 여기까지죠. Here is an interesting story of a curious teenager. 여기가 누가다 부분이죠. Here is an interesting story of a curious teenager. 그 다음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에? In Africa. 됐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런 구조구나. Here is an interesting story of a curious teenager in Africa. 그래서 이 문장은 토막 나는 건 하나도 없네요. 누가 다로만 이루어졌고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간 것만 몇 개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프리카의 한 호기심 많은 10대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한 호기심 많은 10대의 흥미로운 이야기. 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얘가 다죠. 이 문장은 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누가 있다? 무엇이 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한 흥미로운 10대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한번 길어봤자 그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야, 그게 있어. 그거 뭐, 어, 재밌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누구의 이야기? 어, 호기심 많은 10대. 어디 살고 있는 호기심 많은 10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한 호기심 많은 10대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그것이 있다.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내용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한 덩어리입니다. 자, 그러면 형광펜. 광펜이. 난 채빈이의 광펜이야 하면서 펜이 나왔죠? 난 자민이의 광펜이야 이러면서. 자민인 광펜이 없어요. 있어.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뭐 할 것 같았다. 여러분들이 예상했다시피 찍찍. 이거 왜 안 바뀌어? 아, 짜증나네. 반항이다 반항. 그러게. 바뀐 거 맞나? 그래서 요렇게 하고 요거 빈칸 문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니까 이 자리에 curiosity도 주의를 줘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Science begins with curiosity. 그래서 with curiosity란 대답 듣고 싶어? 또는 curiosit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지 됐습니까? 아니면 뭐 science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또 뭐라고 물어볼지 쭉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en you are curious about something, ask yourself why and how에서는 일단 when이 1번이냐 2번이냐 할 거고요. 외워야 될 수거가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사용된 녀석인지 예외적으로 사용된 녀석인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yourself가 무슨 대명사니까 뭐 따져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k yourself why and how는 이게 몇 형식인지 딱 눈치챘을 겁니다. 아까 내가 해석할 때 이게 몇 형식이니까 몇 형식으로도 바꿔서라 이런 것들. 네. 됐습니까? 그 다음 That way you can discover great things 에서는 That way를 우리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That way 우리말로 설명해봐. 내가 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요 이러면 나한테 맞는다. 내가 해석하라고 그랬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디스커버의 반대말이 궁금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great의 같은 말 반대말도 생각해 보십시오. That way 저런 방식으로 저런 식으로 you can discover great things.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문장에서는 뭐뭐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 뭐뭐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여기에 뭐뭐 여기에 뭐뭐가 있습니다 할 때는 here is 해야 될 때도 있고 here are 해야 될 때도 있죠. 근데 여기는 왜 here is가 왔고 here are를 왜 써서는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전치사 핑칸 문제. 아프리카에 사는 10대 teenager in Africa. 호기심 많은 10대의 이야기. Story of a curious teenager. 호기심 많은 10대의 이야기. 호기심 많은 10대의 이야기. Story of a curious teenager. 호기심 많은 10대의 이야기. Story of a curious teenager. 호기심 많은 10대의 이야기. Story of a curious teenager. 아프리카에 사는 10대. Teenager in Africa. 됐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가 어색해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사는 10대. 어떤 10대? 아프리카 사는 10대. Teenager in Africa. 호기심 많은 10대의 이야기. Story of a curious teenager. 그 다음에 여기에 curious가 와야 되는 이유. 이 자리에 왜 curiosity가 못 오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1번 문장에 외워야 할 수거 뭐뭐로 시작된다. Begin with. 됐습니까? Begin with 뭐뭐로 시작된다. Begin with. 그리고 with의 세 가지 뜻 뭐뭐 있었더라? 위세 세 가지 뜻 뭐뭐 있었더라? 뭐뭐와 함께 뭐뭐를 사용하여. 그건 3번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로 A girl with long hair 사용하여. 아 하다시야? 네. 아 다 까먹었죠? 위세 세 가지 뜻 뭐뭐와 함께 뭐뭇을 가진 뭐뭇을 사용하여 뭐뭐로 라는 뜻 중에서 3번 뭐뭇을 사용하여 뭐뭐로. 빈칸 문제 나오면 채워 넣을 수 있겠죠? 예. 예 뭐뭐로 시작된다 begin with. 그리고 여기에 curious 오면 웃기고 자빠졌네 해야 되는 이유. 사이언스 begins with curious 하면 안 되는 이유. curious는 명사 아니 curious 뭐라고요? 자 Science begins with curious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Science begins with curiosity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뭐가 왠지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curious는요. 형용사라서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왜 못 들어가요? 저거 위시 뭐예요? 위시 위시요? 위시는 어제비시 전치사 중학교 번호 전치사죠? 네 전치사 뒤에 뭐가 와야 된대요? 일명시요 명사 와야 된대죠? 네 큐리어스는 형용사고 큐리어시티는 명사인데 그럼 당연히 뭐가 와야 되겠어요? 명사요 어? 이거는 너무 수학 공식처럼 설명한 거고요 호기심 많은으로 시작됩니까? 호기심으로 시작됩니까? 호기심으로 어떤으로 시작됩니까?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무엇 어? 과학이 어떤으로서 시작됩니까? 무엇으로서 시작됩니까? 무엇 무엇 그 무엇이 뭐예요? 호기심 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볼래요? What does science begin with? 과학은 무엇으로 시작되니? Science begins with curiosity. With curiosity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oes science begin? 과학은 어떻게 시작되니? 호기심으로 With curiosity. 전치사 합치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how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네요. 그래서 무슨 시덩어리? 부사죠. 어찌 시덩어리죠. 어찌 시작된다? 과학이 어찌 시작된다고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호기심으로 어떻게 시작된다고? 호기심으로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과학이 시작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방법 how의 두 가지 뜻 어떤 어떻게 중에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과학이 어떻게 시작된다? 호기심으로 사이언스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What begins with curiosity? 무엇이 호기심으로 시작되니? What begins with curiosity? Science begins with curiosity. How does science begin? 과학 어떻게 시작돼? With curiosity. 호기심으로 시작돼. What does science begin with? 과학은 무엇으로 시작되니? What?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당연히 명사가 와야 되겠죠, 이 자리에. 됐습니까? 왜내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언제 하고 뭐뭐 할 때 중에서 당연히 2번 뜻이고 그때 우리가 뭐라고 배웠다? 니까 땅콩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안녕히 가세요. 예. 됐습니까?
오케이. You are curious about something은 네가 뭔가에 대해서 궁금해한단데 when이 붙였으니까 다짜 떼버리고 네가 뭔가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가 된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하는 녀석을 보고 접속사라고 부른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었죠? 언제? 언제 여러분들이 뭔가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낄 때 언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어, 여러분들이 뭔가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낄 때 호기심이 생겼을 때 When you are curious about something 뭐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다? Be curious about 됐습니까? 그 다음 some은 일반적이야 예외적이야? 일반적. 일반적이죠. 낫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썸 썼는 거죠. 그래서 아니죠. 어떤 것 이래서 이 자리에 이딴 거 오면 틀렸구나. 이 자리에 빈칸에 넣어놓고 여기에 뭐 들어가냐 물어보면 be curious about 이 자리에 빈칸에 넣고 물어보면 begins with 전치사 빈칸 문제 수거를 외워야 되겠습니다. begin with be curious about when you are curious of something.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부터 할까요? Ask yourself why and how. 여러분들 자신에게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물어봐라. 그래서 몇 형식? 잠시만요. 알아요. 좋다. 됐어. 물어보래요. 누구한테? 여러분들 자신에게 뭘 물어볼까요? How and why and how 왜 그런 거고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그래서 뭐? 사양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에스크를 보고 그래서 에스크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수요동사라고 부르죠. 그럼 사형식이고 수요동사라고 끝나 얘기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얘기할 거 선생님 뭔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삼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물어보겠죠. 삼형식으로 ask yourself why and how를 삼형식으로 바꾸면 Ask why and how of yourself. 뭐 아직도 누가 투고 누가 풀고 누가 오는지 아직도 모르네요. 아 알아요. 뭐 알아요라고 말하는 거 하고 그럼 증명을 하세요 뭐. 물어봐라 해놓고 이제 what에 대한 대답인 직접 목적어를 먼저 보냈으니까 간접 목적어는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고 전치사의 목적어로 바꾸고 그 전치사를 to 쓸지, for 쓸지, of 쓸지 지금쯤이면 다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난번 시험 봄이었는데 물어봐라 뭘요? 왜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누구에게? 네 자신에게 됐습니까? 네. 오케이. Yourself는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말은 얘가 재기적이다 강조적이다 재기적이란 말이죠. 직접 스스로 이런 뜻이 아니고 whom이라는 ask에 무슨으로 왔으니까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는 재기적 용법이다. 물어봐라 누구한테요? 네 자신에게 뭘 물어볼까요? why and how 물어봐라 ask 뭘 물어볼까요? why and how 누구에게? of yourself 네 자신에게 Okay, that way, 그런 식으로 you can discover great things. 여러분들은 엄청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discover, 반대말은? undiscover. cover. 숨기다, 가리다, cover. 발견하다, discover. 오해할 때 다 했던 겁니다. 좋아하다, like. 싫어하다, dislike. 그래서 dis, dis를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게 cover, discover 관계고요. 오케이, great 바꿔 쓸 수 있는 건 amazing 이런 게 있겠죠. amazing things, wonderful things, great things. 자, that way를 우리말로 설명해 주세요. 그
그 저기 비긴 위피랑 비슷하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위대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왜 그런 식으로래? 그러면 질문 바꿔볼게. 이 대답 듣고 싶어. 예. 그럼 뭐라고 물어볼래요? How can I discover great things라고 묻겠죠. How can I discover great things? 제가 어떻게 하면 위대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에? 예? 그런 식으로요? 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런 식이 뭐 어떤 식인데요? When you are curious about something, ask yourself why and how. 그래서 that way는 뭐다? 앞문장 전체다.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that way에 밑줄 꺼놓고 이거를 설명해 주세요. 아, 호기심이 생겼을 때 스스로에게 왜 그렇게 된 거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물어보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나는 위대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 생겼을 때 자꾸 질문을 하래요. 어? 응? 언제 그랬는지 질문하라죠. 아니요. 어디서 그랬는지 질문하라죠. 아니요. 누가 그랬는지? 아니요.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됐습니까? 여기 why and how. 됐습니다. 여기에 엉뚱한 거 들어가 있는 것도 틀렸다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when이나 where, who, 뭐, what. 이런 거 있으면 틀렸는 거 아시죠? 이건 내용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된 거지?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 이유랑 방법을 알아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와 그렇게 된 방법.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의문사들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엉뚱한 거 말고 why and how가 와야 되겠죠. 여기 엉뚱한 거 있으면 잡아낼 준비들 되셨죠? 됐습니까? 뭐 왜 그렇게 된 거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왜 갑자기 사과가 잘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왜 떨어진 거지? 왜 사과가 나무에 잘 매달려 있다가 왜 떨어진 걸까? 어떻게 떨어진 걸까? 다 익어서. 됐습니까? 다 익어서. 자, here are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핵심적으로 뭐가 있대요? 10대가 있대요? 아프리카가 있대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존재 표현하는데 그 존재 표현의 대상이 뭐다? uninteresting story인데 uninteresting story는 안만 길어봤자 하면 이니까 여기에 is가 와야지. 이 자리에 here are 오면 틀렸는 거 아시겠죠? Here is an interesting story. 여기에 on을 쓰는 이유는 story 때문에 왔고요. story가 셀 수 있는 명사니까. 근데 어가 아니고 on이 와야 되는 이유는 저기 I 내가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는 것 같은데 interesting 할 때 이 소리가 모음 소리니까 예. 그래서 얘를 써야 되는 이유는 스토리 때문인데 어가 아닌 이유는 얘 모음 소리 나는 거 앞에 붙여야 되니까 어 interesting story가 아니고 uninteresting story 됐습니까? 그 다음 호기심 많은 10대의 이야기 story of a curious teenager 아프리카에 사는 10대 teenager in Africa 그래서 지금 with about, of, in 전부 다 뭐 문제? 전치사 빈칸 문제 begin with, be curious about story of a curious teenager in Africa 퐁당퐁당 구조입니다. 스토리를 꾸미는 말이 이 덩어리인데 이 꾸미는 말 속에 또 꾸미는 말이 들어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호기심 많은 10대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전치사 빈칸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 curiosity가 못 오는 이유는? 명사. baby talk 하지 마시고요. 누가 curiosity가 명사인 거 모릅니까? 왜 못 오냐고 물었습니다. why? 라고 물었어요. 호기심 10대가 아니라 호기심 많은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teenager를 꾸며줘야 되겠죠. 하는 일이. 네. 어떤 10대? 호기심 많은 10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건 무슨 시 필요한 자리다. 어떤 시 필요한 자리다. 형용사를 써야 되겠다. 여기에 curiosity 오면 여기에 curious 오면 틀린 거 잡아내겠죠? 네. 그래서 시에 맞게 써야 되겠죠. 그 시에 맞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한 통원이 자세히 살펴보게 했고요. 됐습니까? 뭐뭐로 시작되다? Begin with. Science begins with curiosity. 여기에 begin이 아니고 begins인 이유도 설명해드려야 되는 건 아니죠? 누가 아까 전에 초딩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앉혀놓고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길을 따라왔어 이렇게 물어봤죠. 됐습니까? Begins 대신 쓸 수 있는 건 start 같은 것도 있겠죠. Science starts with curiosity. 그 다음에 접속사 when 보입니다. You are curious about something. 네가 뭔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 단데 다 떼버리고 가지게 되었을 때 when you are curious about something, ask 물어봐. 명령문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래머 타파할 때 when you are curious about something을 보고 무슨 절이라 그랬죠? 어. when you are curious about something을 보고 이게 접속사 문법이면 무슨 절도 있고 무슨 절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불국사인가? 아니요 그거 아닌데요. 무슨 절도 있고 무슨 절도 있다고 했죠. 예,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when you are curious about something이 무슨 절이다? 종속절이고 아, 시간의 부사절이다. 저건 뭐였죠? Ask yourself why and how는 무슨 절이다? 주절. 주절이겠죠. 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자신에게 아유.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를 물어봐라. Ask why and how of yourself.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호기심 뭔가에 대해서 호기심 생겼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왜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물어보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you can discover great things. 엄청난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네. 예. 화장실 가면 안 되겠지? Here is an interesting 알아서 하세요. A curious teenager in Africa.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호기심 많은 10대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준비됐죠? 네. 오케이. 내가 준비가 안 됐네. 그럼 이제 가야 돼. Science from curiosity. Science from curiosity. 어느 것이 더 빨리 올까요? Which freezes faster than hot or 여기다 than을 왜 넣나? 뭐뭐 보다가 없는데 뭔 than입니까? 네. Which freezes faster? Hot or cold water. Water 계속 쓸 겁니까? Hot water or cold water 하시든지 hot or cold water. Water 한 번만 쓰시든지.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 읽고 나서 뭐라고 답한다? Hot water freezes faster than cold water 라고 답하겠죠?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다? Which freezes faster, hot or cold water? 했더니 Hot water freezes faster than cold water. 그렇죠. Hot water freezes faster than cold water. 오케이. 그 다음 첫 문장은 누가 다 과학이 뭐 한대요? 과학이 누가 다 시작된다는데 어떻게 시작된답니까? 호기심으로부터. 호기심으로 시작된다. 호기심으로부터 이러면 from 쓸 것 같다. 네. 호기심으로, 호기심을 사용하여 누가 다? Science begins. How? Which curiosity? Which가 거기 왜 나오나? With curiosity. Science begins with curiosity. 언제 호기심으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언제 여러분들이 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을 때 예. 됐습니까? 접속사도 있고 수거도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 뭐 해봐라? 뭐 해보래요? 뭐 하래요? 물어보래죠. 누구한테 물어보랍니까? 뭘 물어보랍니까? 왜 어떻게 왜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물어봐라.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something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을 때 when you are curious about something
About something. Be curious about. 왜 갑자기 안 하는 거야? 계속해서. Ask yourself. What? Why and how? Ask whom, yourself, what, why and how. Why and ask what, why and how. Of yourself. 됐습니까? 예. Yeah.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 문장 전체를 두 단어로 자르고 오죠, 다음 문장에. 그렇죠? 이 문장 전체를 무슨 뜻을 만들어서 저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다? 발견할 수가 있대요. 뭐를? 위대한 것들을. 됐죠? 예. 오케이. 저런 식으로 that way, that way. You can discover great something. 아니야, great things요. Great something 할 거예요? Something great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Great things. 어? Something great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Great things이래잖아요. Something great 해도 되겠죠. You 네. can discover something great. 좋습니까? 네. That way, 시험 문제 나오니까 정리하시고요. When you are curious about something, you ask yourself why and how를 that way라 했습니다. 우리말로 쓰라 하면 호기심이 생겼을 때 자신에게 왜 그렇게 된 거고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물어보는 방식으로 I can discover great thing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음 문장은 여기에 뭔가 있다고 소개해 지금부터 뭘 소개하겠다는 걸 얘기하는 문장이죠. 이렇게 뭐가 있대요? 뭐가 있대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답니다. 네,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누구의? 10대. 그냥 10대야? 평범한 10대야? 호기심 많은 10대의! 됐습니까? 네. 어디 사는 10대인데?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사는 전치사 두 개 채워 넣을 준비 됐죠? 네. 여기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Here is an interesting story. Of a curious teenager인데 어디 사는? In Africa. Here is an interesting story of a curious teenager in Africa.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심화 학습 자료 펼쳐 주시고요. 제 잘못해요. 아니 진심이었어. 어디 갔어? 집에 공장 빼놨더니 없어졌어. 나 혼자 알아볼게. 배신자는 때문에. 오 슬퍼 너 슬퍼. 일찍 죽겠네 뭐. 누가 이렇게 티노? 왜 이렇게 뻔뻔해? 뭐 되게 멋있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조금 실패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 애초에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다. 그냥 짜증났던 거. 나 혼자 수업 듣네. 슬프다. 우와, 뽑아주신다. 우와. 너 딱밤 마늘 준비해. 몇 대예요? 제 맞바구 수업 중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Which bridge is? Bridge is faster, hot or cold water. 일단은 전체 제목은 뭐라고? Science from curiosity.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누가 다? Science begins how? With curiosity. Okay, science begins with curiosity. Okay, 그래서 언제? When you are curious about something, ask whom, yourself, what, why and how, ask yourself why and how. Okay. 어떻게? That way. 저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저런 식으로 you can discover what? Great things.
great things, something great 하시든지요. Small things. 계속해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s an interesting story of a teenager. Curious teenager. Curious teenager in Africa.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한 호기심 많은 소년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어쩐다. 그렇습니까?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뭐예요? 아프리카의. 아하. 아, 내 맛빵. 저거 두피인데. 자, 그래서 다시 형광펜 예측 끊어읽기로. 아유, 얼마나 이상한가. 선생님. 예? 막 저거 감탄사잖아요. 감탄문이겠죠. 감탄사잖아요. 감탄사? 감탄사는 아! 오! 와우! 이런 건 감탄사라 하고요. 저거 How interesting! 이런 걸 보는 감탄문이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말 신기하구나. How strange! How interesting! 누가 다, 아 누가 뭐뭐 했었다? The hand milk froze. Froze 했었다. 어떻게? Faster than the cold milk. 오, 뜨거운 우유가 더 빨리 얼었었어. 차가운 우유보다. 라고 shouted a boy when? In a cooking class. When에 대한 대답. In a cooking class죠. 네. 언제 요리 수업 시간에 어떤 남자아이가 정말 이상하네. 뜨거운 우유가 차가운 우유보다 더 먼저 얼었어. How strange. The hot milk froze faster than the cold milk, shouted a boy in a cooking class. 오케이,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 소개합니다. 실화죠. 그래서 소개. His name was Erasto Mbemba. 음바페. 음바페는 축구선수 이름이고요. 음펜바겠죠. 그의 이름은 에라스토 음펜바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누구의 이름 얘기했으니까 소개를 조금 더 해줘야 되니까 7번 문장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누가 다? He was a 13 years old boy from Tanzania. 누가 13 years 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혀를 때리시고요. He was a 13 year old boy from Tanzania. 됐습니까? 그는 좀 탄자니아 출신의 13살짜리 남자아이였습니다. Erasto Mpambe was a 13-year-old boy from Tanzania. 지금까지 6번, 7번 문장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뭔지 파악하셨죠? Okay. What was the name of the boy? How old was he? Where is he from?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들어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 남자에 대한 성품을 이번엔 어떤 성격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지 소개하는 8번 문장 나옵니다. 누가 다? He was the most curious boy. Where? In his class. 그는 가장 호기심 많은 남자였습니다. 그의 반에서. He was the most curious boy in his class. 맞습니까? Yeah. 자, 여기까지 요렇게 가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장부터는 9번 문장부터는 얘가 how strange 라고 말하게 된 이유가 9번 문장부터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유라기보단 과정이 9번 문장부터 나옵니다. 9번 문장부터 이어질 내용은 얘가 how strange the hot milk froze faster than the cold milk shouted a boy in a cooking class 라고 한 이벤트에 대한 얘기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얘가 결국은 막판에 How Strange 라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예상했던 곳에 형광펜 칠해지는지 역시 나는 알고 있었어. 어? 이건 뭐지? 그래서 How Strange는 감탄문이죠. 여기 뒤에 생략된 말이 있죠. 됐습니까? 감탄문은 선생님이 전에 여러분들 그래머 타파 시간에 그래머 타파는 아니었고 여러분들이 초등에서 중등 올라가기 전에 초등에서 중등 올라가기 전에 너 불규칙 동사 시험을 쳤냐? 네. 그냥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때 감탄문이 감탄문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할 수도 있고 뭐로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여기에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말고 뭐로 시작하는 감탄문도 있었다라 얘기했죠. 이거 아니면 저거로 시작할 수 있는 게 감탄문이라는데 왜 how로 시작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phrase 속에 뭐 들어있는지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네. 오케이. 3단 변신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 자체가 비교 표현이죠. 이거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습니다. The hot milk froze faster than the cold milk. Shout to the boy in a cooking class. 요리 수업 시간에 영어로 말해주세요. 요리 수업 시간에 in a cooking class. 전치사 빈칸 문제 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쿠킹이 1번 ing가 1번인지 2번인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his name was Eraston Pambe는 뭐 문법적으로 특히 뭐 딱히 다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중요하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누가 뭐라 그러길래 혀를 때리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건 왜 13 years old boy 하면 왜 안 되는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year에 복수형을 쓰면 왜 안 되고 단수형을 왜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전치사 빈칸 문제 탄자니아 출신의 from Tanzania 탄자니아 출신의 남자아이 boy from Tanzania 그렇죠.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남자아이 boy in Africa 됐습니까? 아까 전에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10대 teenager in Africa죠. 그 다음에 탄자니아의 출신의 남자아이 boy from 탄자니아 전치사 빈칸 문제.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이과의 주요 문법이 있었듯이 8번 문장에도 이과의 주요 문법이 있죠. 오케이. 이 최상급 표현에는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붙였기 때문에 전치사 in인지 of인지 구분하실 수 있죠. 막 이런 거 있거든. 어. 얼마나 이쁜 막 이런 거거든. 그거 말하려 했어. 끊겼어. 자, 감탄문은 설명할 게 좀 있습니다. 감탄문은 평소보다 무슨 일 달라진가. 됐습니까? 지금도 나 뭐 깜짝 놀라서 뭐 얘기할 거니까 너 들을 준비해. 다짜고짜 깜짝 놀란 것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Strange! 이러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야. 어? 무슨 소리를 내고 나서 Strange 이래야지. 그래야지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준비가 된단 말이야. 저 감탄문 잘 말할 자신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근데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했냐? 평서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평서문은 뭐를 얘기하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누가 다로 시작하는 문장 그런 것들이 다 평서문이었어. 예. 됐습니까? 뭐 물론 뭐 that way you can discover처럼 약간 뭐 누가 다를 살짝 뒤로 옮길 수는 있지만 원래 3번 문장도 일반적인 어순으로 평서문에 완벽하게 평서문 어순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you can discover great things that way. 원래는 이렇게 해요. 근데 that way를 강조하고 싶어서 살짝 바꾸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보고는 감탄문이라고는 안 합니다. 예. 자, 어떤 걸 보고 그럼 감탄문이라고 하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말 해주세요. 이 감탄문 느낌이 듭니까? 아니요. 그러면 얘를 우리말로
어떻게 하면 감탄문의 느낌이 드냐? 정말 착하구나. 이런 느낌으로 바꾸면 이게 감탄문이야. 진짜 착하네. 걔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녀를 착하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써보면 뭐를 써야 돼? She's nice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를 이제 자 감탄문은 마침표가 아니고 느낌표로 바뀌게 되고요. 문장 부호가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가 앞으로 나가야 된대. 그렇죠? 그러면 she라서 놀라요? is라서 놀라요? nice라서 놀라요? nice라서 놀라죠. 나이스가 앞으로 간단 말이야. 네. 그렇죠? 근데 이 이제 깜짝 놀라서 얘가 이제 위치를 옮기게 될 건데 여기에 명사 이름씨가 있어 없어? 오케이, 명사가 없죠. 나이스는 형용사죠. 자, 그렇다면 깜짝 놀라서 위치를 이동하는 단어가 단어 속에 명사가 없을 때는 뭐로 시작할 것 같아요? How nice she is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평소문에서는 누가다가 없으면 틀린 문장이야. 이런 문장이 어딨어. 그런데 감탄문에서 누가다는 흔히 뭐 해버릴 수 있다? 지워버릴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녀가 그렇다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말 착하네! 이렇게만 얘기해도 상대방도 알아듣는단 말이야.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흔히 없어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했으니까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하나 만들어 볼까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일단 평서문부터 만들어 보면 그는 할까? 똑똑하다. 못생겼다. 오케이, 그는 못생겼다는 내가 안 쓸 거야. 그렇게 해서는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려고 하는 감탄문을 못하기 때문에. 그는 못생겼다. 그는 못생겼다도 감탄문 만들어 볼까요? 그는 못생겼다. 정말 못생겼구나! 걔는 이 표현은 그는 못생겼다. He's ugly. 그럼 he라서 놀라요? is라서 놀라요? ugly라서 놀라요? ugly라서 놀라서 ugly가 앞으로 가겠죠? 좋아. 그래서 놀라서 앞으로 이동하는 말 속에 명사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 감탄문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How ugly he is 하고 무슨 표? 느낌표 한단 말이에요. 정말 못생겼군! How ugly. 근데 그는 못생긴 남자아이다. 이거 평소문으로 표현하면 He is ugly boy가 되겠죠. 됐습니까? He라서 놀라요? Is라서 놀라요? Unugly boy라서 놀라요? Unugly boy라서 놀라죠. 그럼 얘가 앞으로 가겠죠. 깜짝 놀라서 앞으로 가는 말 속에 명사가 있어 없어? 있네요. 있으니까 이번에는 뭐로 시작한다? What on ugly boy he is. What an ugly boy. 진짜 못생긴 애네.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깜짝 놀라면 뭐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어떤 것 때문에 놀라면 What? 어떤 또는 어찌 상태라서 놀라면 how로 시작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How interesting it is. How strange. 됐습니까? 그래서 감탄문 뭐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놀라면 what이야. 됐습니까? 어떤 또는 어찌 때문에 놀라면 how야. 그래서 여기엔 How strange 생략된 말 이제 해주셔야죠. How strange it is. 그렇죠. It is가 생략됐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거를 평서문으로 바꾸면 It is strange. It is very strange. It is really strange와 같은 평서문을 It is really strange. 진짜 이상해. It is very strange. 매우 이상해. It is so strange. 매우 이상해. 를 감탄문으로 바꾼 게 How strang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Froze는 뭐 속에 뭐 집어넣었다? Freeze 속에 D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Freeze의 3단 변신 Freeze Froze Frozen 됐습니까? 그래서 Frozen의 뜻은 Frozen의 뜻은 얼려버렸다. 아, 하다시구나. 얼리는 행동을 당한, 예. 얼리는 것을 당한. 그냥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게 뭐 간단하게 뭐야 그렇게 쓸데없이 영어스럽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 네. on 얼려진 됐습니까? freeze, froze, frozen 중에 froze 썼고요. 한 밀크가 froze 된 거죠. faster than the cold milk 차가운 우유보다 더 빠르게 라고. 오케이. 그래서 요리 수업 시간에란 표현 전치사 빈칸 문제 그 다음에 쿡의 형태 주의하시면서 요리 수업 시간에 in a cooking class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여기는 누가 다가 없으니까 접속사가 아니고 전치사 썼고요. 무슨 무슨 시간에 할 때 in 씁니다. 아침에 오전에 네. 아, 그 in morning in the morning internet 됐습니까? In 오후에 in the afternoon 아니, 뭐 이런 거 배웠죠? 네. 됐습니까? 예? 말버릇입니다. 말버릇? 됐나요? In the morning. 자, 그 다음에 쿠킹은 1번이야? 2번이야? 2번. 2번이죠. 그 말은 얘가 현재 분사란 말이야? 동명사란 말이야? 현재 동명사라는 것도 가르쳐줬군요. 어느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신기한 거 배웠네요. 동명사죠. 요리하고 있는 중인 수업이야. 요리하는 것을 배우는 수업이야. 는 중인이야? 는 것이야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냐? In a class for cooking 요리하는 것을 위한 수업. 네. 요리하고 있는 수업 있으면 데리고 와봐. 졸라 신기하니까 구경 좀 하자. 어때요? 수업인데 막 요리를 하고 있어.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뭐 판타지 소설 쓰냐? 그런 요리를 거 없어요. 수업 시간에 갔더니 수업이 막 나 대신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이야. 나 수업인데 요리 중이다. 말이 돼? 안 되죠. 근데 무슨 근데 현재 분사래. 그니까요. 저거 뭐라 쓴 거죠? 위한. 위한. 이상하게 썼네. 와, 까먹었어. 요리하는 것을 위한 수업. In a class for cooking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명사라고요. 네. 여기에 어 누구 때문에 왔어? 저거 클래스. 클래스 때문에 왔죠. 요리하는 것은 못 세지만 수업은 셀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What was his name? What was the boy's name? His name was Erasto Empambe.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에 맨날 시험 문제 나옵니다. 만약에 그는 13살이었어요 라는 표현이었으면 당연히 어떻게 했을 거다. He was 13 years old라고 했겠죠. 됐습니까? 이때는 대시가 없습니다. 그는 13살이었습니다. He was 13 years old라고요. old가 아니고요. old. old. 하지만 예를 가지고 13살인이라는 형용사 덩어리를 만들 때 이렇게 중간중간 대시가 들어가야 되고 절대로 years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이 자리에 ears 오면 때려 잡아 주십시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전치사 빈칸 문제도 됐습니까? 탄자니아 출신의 남자아이 boy from 탄자니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was the most curious boy in his class. 그래서 여기에 최상급 표현이고요. curiosist 이런 거 없습니다. curious에다가 뭐 er 붙이고 est 붙이는 게 아니고요. curious, more curious, the most curious 이렇게 되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서 하려니까 그의 수업에서 그의 반에서겠네요. 여기서는 그의 반에서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그의 반에서가 뭐다? In his class. 전치사 in, 전치사 빈칸 문제 from, in 이런 것들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뭐를 보고 지금 얘가 이상하... 근데 내용파 뭐를 보고 이상하다 그런 거야 지금? 아, 그 뜨거움을 경험을 보다 더 유명해진다는 거. 뜨거운 우유인 것 같고요. 됐습니까? 뜨거운 우유가 더 먼저 얼었습니다. 더 빠르게 얼었습니다. 차가운 우유. 당연히 차가운 우유가 더 빠르게 얼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리 수업 시간에 우유를 얼릴 일이 있겠죠. 됐습니까? 과학 수업 시간에 아니야. In a science class 아닌 점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요리 수업 시간에 뭐 우유 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만들거나 뭐 아니면 뭐 뭘 만드는 과정이 있었겠죠. 뭐 얼려야 되는데 근데 오 뜨거운 우유가 먼저 얼었어. 됐습니까? 이 큐리어스한 보이의 이름은 에라스토 은판베고 나이는 여러분들과 같은 13살이고요. 14살인데요. 야 윤석열 나이로 13살이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출신은 탄자니아 출신입니다. 정보 됐습니까? 탄자니아라는 컨트리는 아프리카라는 컨티넌트에 있는 나라죠. 됐습니까? 아프리카 대륙에 탄자니아라는 컨트리가 있죠. 가장 호기심이 많은 호기심 측정 대회 했더니 얘가 만렙 나왔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오케이. 이야기가 있다. 자, 쌍따옴표 나오죠. 그렇죠. 정말 정말 이상하구나. 느낌표 누가다 우리말로 누가다 뜨거운 우유가 얼었다. 어찌 얼었어요? 차가운 빠르게 차가운 우유보다 더 빠르게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렇죠. 누가? 음판배. 아 음판배 바로 나와요. 남자아이가 소리 질렀죠. 됐습니까? 언제 소리 질렀어요? 과학 수업 시간에 소리 질렀죠? 아니요. 그럼요? 요리 수업. 준비됐습니까? 네. 정말 이상하구나. How strange. How strange. 누가 다 더 hot milk가 frozen다. 어찌 faster than the cold milk. 라고 다 shouted다. Shouted whom? Shouted who? When? In a cooking class. A boy in a cooking class. 됐습니까? 자, 그의 이름이 뭐였다고 얘기할 차례죠. 그래서 He was Trey. He was Erasto Umpambe 해도 되지만 여기는 뭐? His name was Erasto Umpambe. His name, what was his name? His name was Erasto Umpambe. 다음 문장에 정보 두 개 들어있습니다. 뭐하고 뭐? 나이랑 출신.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뭐 복수형 써야 되는지 단수형 써야 되는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예, 그는 13살짜리 남자아이였습니다. He was a boy인데 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He was a boy 해야 될 거야. He was a 13-year-old boy. 오케이. 출신? From Tanzania. He was a 13-year-old boy from Tanzania.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이 에라스토 음판베의 성품입니다. 어떤 애다 how에 대한 데다. 걔는 어떤 애였어? 그리고 이과의 주요 문법 나옵니다. 그는 어떤 애였어? 가장 호기심 많은 남자아이였죠. 어디에서? 그의 반에서. 그래서 he boy. Where? In his class. 최상급의 where에 대한 대답이면 전치사 in 주의하라 했죠. 그에 반해서.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심화학습 자료 펼쳐주시고요. 아이고! 효과음이요. 오케이. 그래서 정말 이상한 일이구나. How strange. How strange it is. The hot milk froze faster than the cold milk 라고
shouted a boy in a cooking class. 아이고. How strange it is. This is really strange. 이상해. It is very strange. 와, 엄마 이상해. 그 문장? His name was Erasto Mpambe. 나이와 출신? He was a 13-year-old boy from Tanzania. He was a 13-year-old boy from Tanzania. 그 다음에 이 남자의 성품? He was the most curious boy. Where? In his class. In his class. 주의하시고요. 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쭉 소개하는 글들을 살펴본 거고요. 이제 무슨 일이 있었길래 how strange라고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가 눈에 띄죠? 누가 다? Mpemba was making what? Ice cream. 오케이, when? In his cooking class. In his cooking class in 1960. 3. 은판베는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는 중이었어. 언제 만들고 있었는지. 1963년도 거의 요리 수업 시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 누가 다? He first mixed what? Make 그는 먼저 섞었다. 뜨거운 우유와 설탕을. 왜 그냥 차가운 우유랑 설탕을 섞으면 될 걸 왜 뜨거운 우유랑 설탕을 섞었을까요? 뜨거운 우유랑 했으면 설탕이 빨리 녹잖아요. 그렇죠. 과학이죠. 요리는 과학이죠. 됐습니까? He first mixed hot milk and sugar.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과정이니까 뭐가 눈에 띕니다. 10번 문장에서는 과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first가 눈에 띄었죠. 11번 문장에서 그럼 뭐가 눈에 띄겠어? 세컨드. Then이 눈에 띄죠. 세컨드가 어딘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He then put what? The milk. Where? In the freezer. Okay. When? When it was still hot. 그러고 나서 그는 넣었습니다. 그 우유를 냉동고 속에다가. 냉동 in the freezer. 언제 그것이 여전히 뜨거웠을 때. 됐습니까? 아유, 이러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그치? He then put the milk in the freezer. When it was, 왜 혼나죠? When it was still hot. 왜 혼나는데요? 아, 요리면은 혼나요. 왜 혼나는데? 근데 있잖아요. 뜨거운 거를 왜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돼요? 왜 안 될까, 그래? 생각해봤냐고. Curious 해봤어요? 폭발. 응? 폭발한다! 아니,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 아. 전기요금은 어떻게 감당할 건데. 아, 그래요? 아. 됐습니까? 당연히 전기요금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반배. 해봐야지요. 그 다음에 금속성 있는 거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 되는 것도 아시죠? 예. 네. 그럼 왜 그런데? 금속성이니까. 그쵸, 여러분들은 지금 when you are curious about something, ask yourself why and how를 전혀 안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아, 알아요. 엄마가 뜨거운 거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 네. 네, 알겠어요. 그렇죠. 아니, 왜요? 왜 그런데요? 하라면 하는데! 응, 하라면 하는 대로 해! 뭐 이러면, 예, 알겠어. 이러고 끝납니까? 네. 자, 12번 문장 계속 이어집니다. 어찌? Surprisingly. 누가 다? Hot milk from how? 어떻게? His classmate cold milk. 놀랍게도 그의 뜨거운 우유가 그의 그부들의 차가운 우유보다 더 빠르게 얼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뭔 일을 했죠? 13번 문장 이어가겠습니다. 누가 다? He told whom? About what? About his finding. 접속사 나왔습니다. But 누가 다? They did not believe
him.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과 반 친구들에게 그가 발견했던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들은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He told his teacher and classmates about his finding, but they did not believe him. 졸라 억울했겠죠. 아니 그렇다고. 진짜라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에이 거짓말쟁이 음반맨은 뻥친대요. 아 13살이면 그렇게 안 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4번 문장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다? They all said. That's impossible. 그들이 모두 야 그건 불가능해 라고 말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15분 문장 이어서 가고 싶은데요. 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쯤에서 끊어요. 원래는 이어져야 되는데요. 끊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15번 문장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하는 말도 매우 중요하고요. 일단 뭐 읽어는 둡시다. 오케이. 그러나 however 누가 나 음판바 누가 다 음판바 never gave up and 접수 나왔으니까 누가 다 한 번 더 누가 다 he tested what his finding how again. 그러나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는 그의 발견을 계속 반복해서 시험해 보았습니다. 냉자고 비가 됐습니까? 비가 네. 선생님한테 쳐맞았겠죠. 야! 이번 달 학교 전기요금 네가 내. 오케이. 그래서 광팬이 치료할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9번 문장은 시제가 눈에 띄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보이고 있어요. when에 대한 대답 아이고 전치사 빈칸 문제. Pambe was making ice cream in his cooking class in 1963.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뭔가 과정을 얘기할 때 first blah blah then blah blah 이런 거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then 하고 faster than 할 때 then 하고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네. 네. 이 풋은 몇 번째 풋인지 궁금해 뒤질 것 같고요. 예.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in the future. when에 대한 얘기, is에 대한 얘기. 대한 여기에 얘기. is가 오면 왜 안 되는가? 됐습니까? when it was still hot. 뭐 still에 대한 얘기도 해야 돼요. when it was still hot. 그것이 여전히 뜨거웠을 때. 됐습니까? 아, 오케이. 선생님이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 시켰을까? 뭘요? 선생님 분명히 요리 선생님이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 시켰는데? 차가운 물에 넣고 넣으세요. 충분히 식히고 나서 냉동실에 넣어라 했겠죠? 예. 근데 이 새끼에게 말을 안 들어 처먹었죠. 빨리 먹고 싶었나 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시험 문장은 당연히 요거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surprisingly가 왜 와야 하는지. 시험 문제는 이 자리에 빈칸 해놓고 뭐가 들어가겠니 물어보겠죠. 예. surprisingly가 여기에 왜 당당하게 있는지. His hot milk froze faster than his classmates cold milk. 오케이. 그래서 마음속으로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아니면 약 완전 의외의 일이 일어난 거야. 의외의 일이 일어났죠. His hot milk froze faster than his classmates cold milk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13번에는 tell A about B죠. tell A about B. tell A about B는 어떤 얘기하고 싶을 때 쓴다? tell A about B. tell A about B는 무슨 어떤 표현하고 싶을 때 쓴다? He told his teacher and classmates about his finding. Tell A about B. 이 표현은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쓴다? A에게 B에 대해서 얘기해주다 할 때 쓰겠죠 뭐? 그 다음에 접속사 번 나왔고요. They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게 they인지 그 다음에 여기 왜 do not believe 하면 왜 안 되는지
됐습니까? They did not believe him. Him이 누구 대신 왔는지는 안 해도 되겠죠. 너무 쉬우니까. They all said that's impossible. 그들은 그래서 that's impossible 할 때 tha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impossible 어휘, 뭐 반대말은 뭐냐? Possible. 시끄럽고요. 자, 그래서 자세한 설명. 그래서 은판배 was making ice cream in his cooking class in 1963. 이 문장의 시제는 뭐? 과거 진행형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죠. 그렇다면 making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 1번이죠. 정식 명칭이 뭔데? 과거 진행 시제. making의 정식 명칭이 뭔데? 현재 진행 was making. 그런 답이 나오려면 was making이 무슨 시제니? 현재 분사죠. 뭐뭐 하는 것이야 뭐뭐 하는 중이니야? 마이크는 은판배는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뭘 만들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이스크림요. 언제 만들고 있는 중이었는데? In his cooking class. 언제? 1964년도에 전치사 in his cooking class in 1963. 전치사 in. 네. when에 대한 대답 만들고 싶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cooking. 여기 쿠킹도 얘기 한마디 할까요? 쿠킹은 1번이야? In his cooking class 할 때 쿠킹 1번이야? 2번이야? 2번. 2번이죠. 요리하고 있는 중인 수업이야? 요리하는 것을 위한 수업이야? 됐습니까? 쿠킹은 동명사. 됐습니까? 니들도 이렇게만 써도 알아들으면 이렇게 쓰고요. 아니면 현재 분사 동명사라고 쓰세요. 아니면 는 중 는 것이라고 쓰든지. 오케이.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오늘은 아이스크림 만들 거니까 제일 먼저 이거 하시고요. 그런 다음 이거 하세요. 라고 했겠죠? 네. 선생님이 명령문으로 뭐라 했을까? Mix hot milk and sugar. First, mix hot milk and sugar. 무슨 문? 명령문이죠. Then, put the milk in the freezer. When it was not hot 이라고 했겠죠 선생님은. 선생님이 현재 시제로 얘기해야지. Put the milk in the freezer when it is not hot 이라고 얘기했겠죠. 뜨겁지 않을 때 when the milk is not hot put the milk in the freezer 냉동실에 넣으세요 했는데 when it was still hot. 자 그래서 first then 이고요. then의 스펠링 than이 아님을 알고 계시고요. 이 put은 몇 번째 put이다? 두 번째 녀석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첫 번째 녀석이면 여기에 S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녀석이면 현재 시제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니가 피우세요. First mixed. Mixed에 did 들어있죠. 그러니까 put에도 did 들어있어야 되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먼저 뜨거운 우유. 그냥 우유가 아니고 뜨거운 우유인 이유는 아까 우리의 이채빈 학생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오케이. 니가 잘 설명했죠. 뜨거워야 빨리 녹을 거 아니에요, 쌤. 됐습니까? 오케이. Then put the milk in the freezer. Freezer라는 단어 알아두시고요. Freezer의 뜻은 뭐다? 냉동고. 냉동고. 냉장고는 뭐였더라? 그 에벨렌이야. 뭐였지? 쿨러. 또. 리. 리프리저레이터 이런 게 있었죠. 저거 작은 버전도 있었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프리저라는 거. 프리저는 여기에 프리저라는 단어는 뭐로부터 왔다? 프리즈로부터 왔죠. 예. 프리즈의 뜻이 뭐였더라? 얼리다. 얼리다니까. 여기 하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도구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람이다 도구다? 도구. 도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계속해서 접속사 when이니까 when was it still hot?
이라고 이상한 어순돼 있으면 안되겠죠. was it에 묻는 느낌이 아니고 was it이 아닌 it was라고 묻지 않는 느낌이라야지 뜻이 2번 뜻 뭐뭐 할 때겠죠. 그 다음에 it은 재미없게 밑에 써 있습니다. when the milk was still hot 그 우유가 여전히 뜨거웠을 때 우유를 냉동고 속에 넣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네가 전기요금 다 내라 이 새끼야 라고 욕먹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막 혼내고 막 그러니까 아유 빨리 꺼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딱 열어봤더니 엄마! 서프라이징글리! 벌써 얼어있네? 야 은판배! 너 내가 어? 요리할 때 first mix hot milk and sugar then put the milk in the fridge when it is not hot 이라고 했는데 어? 뜨겁지 않을 때 넣으라 그랬는데 왜 넣었어 이 새끼야 빨리 당장 꺼내 어? 전기요금 많이 나와 그랬더니 어? 짜잔 얼어있네요 벌써 네 꺼낼게요 됐습니까? 목적을 달성해버렸죠 벌써 얘는 뜨거운 걸 넣는 바람에 먼저 얼어서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일이 생겨서 누가 다 his make가 froze 해버렸다 faster than his classmates 말 잘 들은 아이들의 차가운 우유보다 더 먼저 얼어있었죠 내 것 다 얼었지롱 난 쎄 말 안 들었는데 전기요금 팍팍 나오게 만들었는데 난 벌써 끝났지롱 그래서 음판배 told his teacher his 무슨 teacher일까? cooking teacher 일 수도 있고 science teacher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건 무성하게 하여튼 선생님한테 뭐가 반친구들한테 그의 발견 그가 한 발견에 대하여 그러니까 tell a 여기 빈칸 채워넣을 수 있죠 about b라고요 그의 발견에 대하여 선생님과 반친구들에게 말했다 자 여기 his finding을 우리말로 설명하세요 하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어요 그의 발견을 우리말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Then his classmates cold milk라는 발견이죠. 우리말로 해달라 했으니까 뜨거운 우유가 더 빠르게 차가운 우유가 더 빠르게 얼었다라는 발견을 그러나 데이는 뭐 되셨어요? His teacher and classmates did not believe him. 여기에 do not 오면 때려잡을 준비는 되셨죠? 여기에 do not이 오면 안 되고 did not이 와야 되는 문법을 보고 뭐라 그랬더라? 여기 did not 오는 이유는요. 여기에 told가 온 거하고 서로서로 짝이 맞아요. 아, 그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배웠더라? 시제의 일치. 과거에 말했지만 과거에 믿지 않은 거죠. 과거에 말했는데 현재 안 믿을 수도 있나요? 아니요.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불가능한 일인가요? 네. 아, 과거에 말한 걸 현재 안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같이 impossible. 내가 시제 일치는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 이거 몇 년도 있었던 일이야? 1968. 63년도에 있었으면 안 믿었던 거 당연히 언제쯤일까? 1년 날. 1963년, 지금 2023년. 그 과거에 애가 말했던 거 현재 안 믿으려 그러면 몇 년 동안 생각하고 나서 안 믿게 된 거야? 20년.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did not 하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심신년 동안 고민하다가 드디어 나는 현재 결정했어 안 믿기로 아니죠 됐습니까? 선생님 벌써 돌아가셨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all said 그들은 모두 말했다 that's impossible 그것은 불가능해 impossible의 반대말은 아까 재미없게 누가 말했죠? possible 불가능한 impossible 가능한 possible 그러면 이 표현 that's impossible을 possible이란 단어를 써서 똑같이 표현할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possible로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that's not possible 하면 되겠죠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that's not possible that's impossible 그래서 yeah. not possible이 impossible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yeah. 됐습니까?
그 다음 that을 우리말로 얘기해주세요. 뜨거운 우유가 차가운 보다 더 빨리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어로 해주세요. Hot milk. 아니야. 아니야. 아, 그 that. 그렇지. That. That hot milk freezes faster than cold milk is impossible. 그렇습니까? That hot milk freezes faster than cold milk is impossible. 됐습니까? 자,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자, 어쩌다가 이런 하게 됐는지. 제일 먼저 1963년도 과학 시간에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었죠. 그래서 너희들은 과학을 배워라, 나는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먹을랜다. 요리 수업 시간이죠. 요리 수업 시간에 아이스크림 만드는 건 그렇죠,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 이렇게 하세요. 뜨거운 우유에다가 설탕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왜? 녹여야 되니까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식으면 넣으세요 했는데 이 새끼 이거는. 됐습니까? When it was still hot 일 때 in the freezer에다가 put the milk 했습니다. Surprisingly! 잘 보여. 어떤 밀크? His cold milk죠? His? Hot milk가 과거 시제 froze 했죠. 어찌 faster than his classmate cold milk보다. 그래서 와씨 졸라 신기해! 와씨! 와씨! 졸라 신기해! He told his teacher and classmates about his finding but they didn't believe 음판배. 됐습니까? But they didn't. 그러면 뭐야? They all said 뻥치시네! That's impossible이야. 음판배? 음판바. 그니까 너 때문에 자꾸 헷갈리자 이 똥개야. 자, 그래서 과거 진행형 시제로 표현합니다. 그는 누가다? 그는 만드는 중이었다. He was making what? Ice cream. When? In his cooking class. When? In 1963. 그는 만드는 중이었어. 음판배는 만드는 중이었어요. 음판바 was making what? Ice cream. When? In his cooking class. When? In 1963.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은 first 나오고요. 그 다음 문장은 then 나옵니다. 그가 먼저 제일 먼저 한 건 누가다? 그는 우선 뭐 했다? 뭐랑 뭐를? 뜨거운 우유와 설탕을. 그는 그런 다음 뭐 했다? 넣었죠. 뭐를? 얻다가 그것이 그의 우유를 넣었다고 나와요. 그는 그의 우유를 넣었다. 어디다가? 냉동고에다가. 언제? 그것이 무슨 시제? 여전히 뭐 했을 때? 과거 시제 여전히 뜨거웠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우선 섞었어요. He first mixed what? Hot milk and sugar. 됐습니까? 그런 다음 그는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넣었다. He then put what? The milk. Where? In a fridge. In the fridge. When? When it was still hot. When it was still hot. 그것이 여전히 뜨거웠을 때. When it was still hot. 여기에 did 들어있고 여기에 was 쓴 걸 보고 시제 일치라고 한다고요. 네. 됐습니까? 여기에 is 있으면 때려잡아 주시고요. 네.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네. 됐습니까? 현재 뜨거웠을 때 얘는 이미 현재 뜨거울 걸 미리 과거에다 넣어버렸어. 타임머신 타고 우유 들고 왔다 갔다 했나봐. 이제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시작하는 말이 중요하다 그랬죠. 무슨 뜻의 말로 시작해요? 눈 둥그렇게 해갖고 얘기하죠. 놀랍게도 그의 뭐가? 그의 뜨거운 우유가 다 얼었다. 어찌 얼었다? 빠르게. 더 빠르게. 뭐보다? 그의 반친구들의 어떤 우유보다? 차가운 우유보다. 얼은 우유보다? 차가운 우유겠지. 어찌? Surprisingly. 누가다? His hot milk froze. How? Faster than his
classmate, cold water. 됐습니까? 여기 아 골드 미안 여기에 점 있는 거 참 선생님 깜빡하고 얘기하는데 이거 꼭 있어야 돼요. 엑스트라트로피 됐습니까? 어퍼스트로피 엑스트라트로피는 추가적인 상패고요. 어퍼스트로피 Surprisingly, his hot milk froze. 이렇게 막 뭐 너무너무 막 수업식 수업 분위기는 참 좋은데 이러면서 막 설마 머릿속에서 막 다 휘발돼서 날아갈까봐 걱정입니다. 아니, 집중하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요렇게 하죠. 네. 어, 누구한테? 그 사람 선생님. 그의 선생님과 애들. 반 친구들한테. 네. 뭐에 대해서? 그의 발견에 네. 대하여. 그러나 그들은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를 믿지 않았죠. 준비됐죠? 네. 누가 다? He told whom? His teacher and classmate. 전치사? About his finding. 접속사? But they did not believe whom? Him. 됐습니까? But they did not believe him. 오케이. 그들 모두 말했죠. 예. 그것은 어떻다? 불가능해. 불가능하다. 그들 모두 말했다. They all said. That's impossible.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로 시작한다고 다음은 그러나 은판배는 절대 포기 안 했다. 이어질 차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심화 학습자료 펼쳐주시고요. 엄청 고집 있는 놈이군. 그렇게 고집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끈기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뭐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실험 정신이 강한 친구. 또 아우 원하는 답은 전부 다 피해 간다. 지금 이과의 중요 단어를 어떻게든 내가 호기심이 많은 어 이 똥개들아. 오케이. 그래서 은판배가 과거에 먼짓하다가 사고 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펜바 was making what? Ice cream. When? In his class. When? In 1963. Okay. 은판배는 1963년도 그의 요리 수업 시간에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이스크림 만드는 과정인데 한 가지를 어기는 내용 나오죠. He 누가 단어를 얘기 베이비 토크 누가 자꾸 해. He first mixed what? Hot milk and sugar. Hot milk and hot sugar는 아닌가? Hot sugar. 그 다음에 He then put what? The milk. Where? In the freezer. When? When it was still hot. Okay. 쌤 말 안 들어쳐 먹은 거죠. 예? 쌤 말 안 들어쳐 먹었다고. 아, 예. When it was still hot. 시키고 넣으라 그랬네. 그니까요. Okay. 근데 눈이 휘둥그레지죠. Surprisingly. 누가 다? Surprisingly. 아, 진도 빨라요. Surprisingly. He's 누가 다? His hot milk. 누가 다? His hot milk가 다 froze 했다. 어찌? Faster 하게. 비교 대상? Then his classmate cold milk. THAN. THEN 아니고요. 그래서 누가다 he told whom? His teacher and his classmate about his finding but they did not believe him. 그래서 he는 이렇게 써야 되죠. he는 은펜바 데이는 더 teacher and
더 클래스 메이츠. 아니, 선생님 저희는 다 잡고 있는데 선생님 혼자 저 애만 자는 거 그거 놓고 뭐 어때? Did not believe whom? him은 네. 은펜바 애만 쓰면 되지 뭐. 기다려주세요. The teacher and the classmate. 아니 진짜 나중에 읽어야겠다. His finding은 이거 우유가 더 아 한국어로 써도 빨리 돼요? 엄 한국어로 써도 돼요? 예. His hot milk froze faster than cold milk. 예. 아이, 진짜. 욕은 하지 마시고요. 때리지도 마시고요. 그냥 때려요. 때릴 것 같아. 빨리요. 됐다. 그 다음, 그들 모두 말했다. 아, 됐지. They all said. That is impossible. It is impossible. 된다 안 된다? 네? It is impossible.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겠죠. 그것은 불가능해. It is impossible. That is impossible. 네. 그래서 it도 되고 that도 된다는 얘기는 이 it이 뭐다? it이요? 예. 인칭 대명사죠. 네. 문법적으로. 네. 아이고야. 됐습니까? 그리고 얘가 뭐 대시웠냐? 뜨거운 우유가 더 빨리 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해. 뜨거운 우유가. 영어로도 얘기했습니다. That hot milk freezes faster than cold milk is impossibl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네? 물에? 물에니? 문장이 너까지 그럼 안 덕해. 나 글 끊어져 왔어. 그 가만히 있어야지. 벌써 시간이. 아, 저거 보자. 아니에요. However. However. 어디까지 할까?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 보강 토요일날 3시, 일요일 3시. 네. 잘하면 보강 안 한다며요. 됐어요. 못했죠. 다섯 공을 다 끝냈으면 됐는데. 접니다. 우리 그리고 오늘... 다음 시간에 올 때는 이 수업은 금방 끝날 거죠? 그러니까 시험 치수기 해갖고 오세요. 네. 왜 목소리가 이렇게 씩씩해져요? 네? 목소리 왜 이렇게 씩씩해집니까? 네. 네. 선생님 거꾸로 말 잘하잖아요. 잠민나. 와걔 시렌티를 제목 어떻게 시렌티 안 됐어 싫은 것뿐이야 그래 시렌티잖아 지금